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실리콘밸리가 아닌 뉴욕에 있는 한국인인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나눠 드릴 얘기는 저희가 이제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업무 환경이 근 미래에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그런 미래를 위해 저희 스페셜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혁신을 좀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컴퓨터는 항상 저희 업무 환경을 바꿔왔습니다. 퍼스널 컴퓨팅을 통해서 사람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고 또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풀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정말 말 그대로 머리를 맞대고 같이 생각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제라든지 문제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로 협업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아직도 프린트아웃을 하고 포스트잇을 가져오고 이렇게 실제 물리적인 공간에서 무드보드를 만드는 등 이런 종류의 정말 페이스투페이스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어떤 집단 지성의 어떤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컴퓨터 스크린의 밖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에 저는 좀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이제 그나마 같은 공간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런 물리적인 도구를 써서 이런 종류의 협업이 가능하지만 많은 경우에 저희가 필요한 전문가들이라든지 필요한 팀원들이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다는 게또 이제 다른 문제인데요. 물론 이런 컨퍼런스 툴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스크린 내부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는 대화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또 이제 대화가 한 방향으로 흐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셜이, 저희 회사 스페이셜이 꿈꾸는 비전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있던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함께 협업을 하고 또 스크린 대신 전체 공간을 사용해서 훨씬 더 생산성 높고 효율적인 협업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스페이셜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증강현실 하드웨어 홀로렌즈 위에 스페이셜을 실행시키는 모습을 이제 카메라와 홀로렌즈를 이어서 저희가 촬영한 모습인데요. 3주 전에 제가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MWC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음 홀로렌즈 2를 공개하는 그 사티아 나델라 CEO의 키노트에서 홀로그램으로 초청을 받아서 저희 스페셜이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인더스트리에 활용이 되는지를 데모를 하고 왔는데요. 저는 사실 이 무대 뒤에 있는 껌껌한 어두운 방에서 홀로 외롭게 데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바타가 이제 사진 한 장으로 머신러닝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아바타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걸 보시더니 못본새 살이 찐것 같다면서 좀 걱정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네, 그래서 저희 이 무대에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저희 지금 매텔이라는 그 바비 인형 등의 생산으로 유명한 장난감 회사가 스페이셜을 이제 처음으로 풀 엔터프라이즈 고객으로 도입을 시작했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생산팀, 디자인팀, 매뉴팩처링 팀이 어떻게 그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3D 모델을 리뷰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또 빠르게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다음 그 장난감의 이 생산 플랜을 같이 이제 계획을 할 수가 있는지를 저희가 시연을 하고 왔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대로 앞에 아이디어가 시각화가 되고 또 함께 웹 브라우징을 통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순식간에 방을 아이디어로 채울 수가 있는 거죠. 또 AR 헤드셋뿐만이 아니라 컴퓨터나 핸드폰을 가진 사람도 이제 자기 가지고 있던 어떤 컨텐츠나 어제 그린 스케치 같은 것들을 이 AR 공간 안에 쉽게 업로드를 해서 아이디어 이런 브레인스토밍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스페이셜을 창업한 지 이제 2년 반이 지났는데 우선 저희 회사에 대해 좀더 소개를 드리기 전에 어떻게 제가 개인적으로 스페이셜을 이제 창업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저의 여정을 좀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제 뭔가 이제 표현하고 그리기를 좋아하는 유년기를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들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공계 쪽으로 좀 진학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나루토 애니메이션에 빠져서 도쿄대학교의 전자공학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방황이 시작하는데 저는 사실 공학 과학 쪽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어떤 뭔가 만들고 그 창조하는 일에서 이제 좋아했던 부분은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예술적인 면이 좀더 나의 어떤 성향에 맞구나라는 걸좀 깨닫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저의 어떤 기술적인 백그라운드와 이런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사이드를 이제 융합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이 이 MIT 미디어랩이라는 그 학제 과정인데요. MIT 미디어랩은 기술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생들이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회에 있는 문제를 어드레스 할 수 있을까를 가능성을 이렇게 보여주게 하는 그런 굉장히 융합적인 그 학제 프로그램입니다. 또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걸 직접 발명하는 것이다라는 앨런 케이 박사의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공동 설립자로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미디어랩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실험들을 저는 하게 되는데 그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어떻게 하면 어떤 이런 예술이라든지 크래프트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컴퓨터 스크린이라는 게 항상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제가 실제 세계에서 어떤 그 점토로 뭔가를 만드는 그런 몰입의 경험이라든지 쉽게 뭔가를 익스프레스하고 이럴 수가 없고 어떤 타자기처럼 그 나를 어떤 가두는 것 같은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를 컴퓨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하면 그걸 좀 더 자유롭게 스크린이 아닌 그 내가 있는 그런 공간 스페이스에서 컴퓨터 디지털 정보를 직접 인터랙션하고 조작할 수 있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이 이 스페이스 타입이라는 제가 7년 전에 만든 프로토타입인데요. 제 컴퓨터를 투명 스크린과 이 키넥트라는 모션 카메라를 융합을 해서 모니터 뒤로 손을 넣으면 직접 그 디지털 정보를 잡고 조작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실제 세계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공간에 대한 공간 기억력 그 공간 기억력을 통해서 쉽게 멀티태스킹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가 붓이라든지 페인트를 쉽게 스위칭하는 것처럼 내가 페이퍼를 쓰다가 지난주에 다운받은 뭐 논문이 여기 있고 차트가 여기 있고 뭐 그래프가 여기 있구나 하고 이렇게 불러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생각하는 어떤 스페이스가 2D에서 한 차원이 더 높아야 3D이기 때문에 더 이제 넓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런 그 좀 실험을 통해서 컴퓨팅의 미래는 스크린이 아니라 공간에 있어야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제 컴퓨터를 지금 보신 예에서는 공간에서 그래픽을 볼 수는 있지만 어떤 그 정보라는 걸 만져서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걸 좀 깨닫고 그걸 어떻게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게 이 제론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작은 물리적인 인터페이스인데요. 그래서 이 작은 공간의 이 쇠구슬을 일종의 그래픽의 요소인 픽셀로 사용해서 자유롭게 이제 컴퓨터도 사람도 이 3D 픽셀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걸 예를 들어 이제 디자이너가 자기 모델의 라이팅을 시뮬레이션 할 때 그냥 컴퓨터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직접 광원을 3D 공간에 놓을 수가 있고 또 물리적인 시뮬레이션을 할 때 사람들이 행성이 이렇게 놓으면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겠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크린 안에 정보가 죽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공간에 실제로 존재를 하면서 사람들이 같이 디스커션하고 그게 실험이 아니라 어떤 인터랙션의 그 일부가 된다라는 주목을 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점은 스크린 안에 있는 정보를 밖으로 꺼내면서 사람들이 저기 떨어질 것 같아서 이쪽으로 갈게요. 예, 사람들이 이제 같이 뭔가를 사용하고 디스커션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삼성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했던 작업 중에 하나는 주변에 있는 TV 스크린 등을 보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개인 컨텐츠를 아무 때나 이렇게 그 던져 넣어서 같이 이제 공유할 수도 있고 함께 내비게이션 할 수도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단순히 그냥 에어플레이처럼 컨텐츠를 쉐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쉐어한 거에서 같이 뭐가 좋고 어떤 게 우리가 어떤 그 저녁을 레스토랑을 먹으러 가야 될지 예를 들면 파티에서 뭐 뮤직 플레이리스트를 만든다든지 뭐 저녁을 먹으러 갈 때 어떤 레스토랑을 먹으러 갈지 결정할 때 자기 옐프 리스트를 다 이렇게 공유를 해서 이게 좋아 저게 좋아하고 페이스 디스커션을 이렇게 많이 유발하는 종류의 인터페이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스크린이 공간으로 가면서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같이 쓸 수 있는 컴퓨팅의 미래가 오겠구나라고 더 이제 확신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 일련의 좀 작업을 통해서 좀 개인적으로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그 미디어라든지 뭐 이런 테드에서도 이제 초청을 해줘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고 좀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한 3일 정도 좀 유명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 굉장히 저는 디스트랙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저한테 준 게 명확하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저하고 같은 생각을 그리고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이제 먼저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그중 한 명이 지금 저의 스페셜의 공동 창업자인 아난드 아가라왈라라는 저의 이제 공동 창업자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범탑이라는 그 12년 전에 윈도우에 다운을 받으며 윈도우를 물성을 가진 3D 소프트웨어로 바꿔주는 범탑이라는 그 회사를 창업해서 구글에 매각한 적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났을 때 정말 이 미래 컴퓨터에 대한 그 비전을 굉장히 이제 공유하는 게 많아서 아 언젠가 같이 뭔가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후에 3년 후에 사실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3년 후에 만났을 때 저희가 같이 홀로렌즈가 나왔을 때쯤이었는데요. 이게 보시는 그 이 사람이 쓰는 안경을 끼면 이런 그래픽들이 눈앞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증강현실 헤드셋입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안 돼 이 헤드셋을 써봤을 때 저희가 했던 생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 이게 증강현실이라는 게 굉장히 먼 미래에 상용화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소비자 시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가지가 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는 완전히 룰을 새로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두 번째였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네 저희가 이제 창업을 결심을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비즈니스 모델이나 뭐 그런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벌지에 대한 생각은 없었고요. 그래서 참 투자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다행히 저와 이 제 파트너의 어떤 백그라운드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우버와 어떤 우버 창업자께서도 좀 투자를 해주시고 삼성 넥스트라든지 뭐 MIT 제가 이제 휴학을 8년째 연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소장님께서 예, 그 투자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우선은 공간 안에서 쓰는 컴퓨터에 대한 실험을 여러 가지를 해보자. 다만 그 어떤 특정 방향 안에서 뭔가 협업을 할 수 있고 큰 공간을 써가지고 스크린에 비해 훨씬 월등히 좋은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뭔지 찾아보자는 게 저희 처음 생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을 이제 디지털라이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공간에 없어도 함께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공간을 공유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또 저희가 이런 실험들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게 어떤 플랫폼에 투자를 할까였는데요. 예를 들면 헤드셋 AR 이런 안경형 어떤 증강현실이 있을 수 있고 또 핸드폰 AR 킷처럼 핸드폰으로 보는 증강현실이 있을 수 있고요.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사실 투자자들도 왜 이제 헤드셋 AR은 굉장히 아직 이르고 소비자한테 갈까 시간이 걸리는데 모바일 AR을 스킵을 하고 바로 헤드셋으로 가느냐 이런 피드백을 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기에 대한 결론은 이 차트로 제가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여기 보시는 X축을 시장에 얼마나 침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켓 페네트레이션의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Y축은 그 플랫폼에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저 경험의 차이점, 이점, 혁신의 크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홀로렌즈와 같은 플랫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UX는 아직 소비자한테 가기에는 굉장히 멀고 아주 비싸고 쓰기도 어렵지만 그게 잘 이 안에서 뭔가를 디자인했을 때 궁극적으로 모든 UX를 매일매일 사람들이 어떻게 컴퓨터를 쓰는지를 바꿀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 반면에 모바일 AR 같은 경우는 마켓 페네트레이션은 이미 다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깔려 있지만 그거에서 우리가 뭔가를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그게 이제 줄 수 있는 UX의 어떤 그 차이, 그 이점의 크기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기 보시는 이 사각형의 면적 일종의 우리가 줄 수 있는 임팩트의 크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이제 헤드셋이 이제 아직은 굉장히 버키하고 좀 비싸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거는 이제 무어의 법칙도 있고 이제 내려갈 것이고 훨씬 더 쓰기 좋아질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미칠 수 있는 임팩트가 더 큰 방향을 택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어떤 전략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아 이거 우리가 쓸 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 순간들을 찾기 위해 또 계속해서 실험을 하는데요. 이게 보시면 저희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오피스가 있는데 저는 뉴욕에 있고 그쪽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디자이너가 매주 이제 디자인 디렉션을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저희 소프트웨어를 써서 이제 벽에다가 여러 가지 디렉션을 붙여놓고 같이 디스커션을 하고 또 그게 발전해서 이제 스크린쉐어를 해서 붙이고 또 포스트잇을 이제 핸드폰으로 써가지고 디지털라이즈를 해서 올려가지고 의견을 공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거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확신 아닌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결과 작년 10월 비디오 프로덕트를 공식으로 런칭합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으로 그 자기와 닮은 아바타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구글 닥을 열듯이 스페셜 룸을 열면 내 방 전체 프로젝트를 로드를 해서 또 이제 그 위에 아이디어를 이제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고, 다 같이 함께 뭔가를 정보를 시각화하고 인터넷 서치를 하면서 프로젝트 룸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고요. 그리고 증강현실 헤드셋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핸드폰, 모든 플랫폼에서 다 스페셜 클라우드에 있는 이런 컨텐츠들을 다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팅 플랫폼을 좀 만든 셈이 되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아직 어디까지 얼마나 스페셜이 갈 수 있을지는 저희도 아직 모릅니다.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적어도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이렇다라고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막 여러 가지 그 런칭을 한 후에 Fortune 1000 회사들이 많이 저희에게 먼저 연락을 해오고, 지금 트라이얼을 하고 있는 곳이 그 여러 군데가 있고, 뭐 바이오메디컬 그 약학 쪽에서는, 의학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 세 개에 있는데, 그 메디컬 차트라든지 엑스레이들을 벽에다가 다 붙여놓고 한 번에 디스커션을 하고 싶다, 이런 니즈가 있었고, 또 저희가 첫 번째로 풀 엔터프라이즈 계약을 맺은 메텔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디자인,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같이 한 방에 이렇게 모아놓고 그 과정을 이렇게 줄이고 싶다, 이런 그 니즈가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저희도 이제 배우고 있고,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그 턱을 마치기 전에 이 창업은 누가 어떤 사람이 언제 하는가에 대한 저의 어떤 작은 생각을 좀 나누고 제 발표를 마치고 싶은데요. 우선 마켓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다들 말씀을 합니다. 모든 스타트업은 타이밍이고 타이밍이고 타이밍이다, 이런 말을 저희도 많이 듣는데요. 저는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저는 이제 10대 때는 하고 싶은 일을 찾느라 고민을 많이 했고요. 20대 때는 하고 싶은 일을 세상에 잘한다고 인정받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30대에는 이제 그 잘하는 것으로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한 번의 직장과 한 번의 스타트업을 저는 이제 거친 셈이 되어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타트업이라는 게 이렇게 제가 이제 이런 과정을 말씀드렸을 때 만약 그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 처음부터 시장에서 뭐가 잘 될 거고 좀 가능성이 있겠다고 봤으면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종류의 일을 못 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켓 타이밍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충분히 이제 본인의 색깔이라든지 성향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아주 아주 깊이 이루어진 후에 스타트업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자기 표현으로서의 그런 회사들, 그 내가 정말 믿는 그 미래가 이렇고 그런 거의 일부를 세상에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측면에서의 회사들이 많은 그런 세상이 더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나누고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